교내에 울리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 지진 발생 안내에 따라 교사들은 휠체어를 탄 학생에게 안전모를 씌우고 학생들과 함께 책상 아래로 대피합니다. 화재를 알리는 비상벨이 다시 울립니다. 2인 1조로 구성된 교사와 학생들은 마스크 착용 후 비상탈출구로 교실을 신속히 빠져나옵니다. 유독가스 차단막에 둘러싸인 경사로를 따라 집결지로 대피합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한 인원은 비상탈출용 수직하강 구조대를 이용해 건물에서 탈출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가 화재 진압을 한 뒤 위급 상황은 종료됩니다. 지난 16일 세종누리학교에서는 장애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재난안전대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안전한 대피 방법을 몸으로 익히고 보건교사가 지도하는 심폐소생술도 배웁니다. 한 학생은 방문한 취재진에게 가상훈련을 하며 느낀 점을 직접 전합니다. 정민호 교장과 119 안전센터 소방관이 모의훈련에 대한 평가도 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의견을 서로 교환합니다. 매뉴얼대로 신속하게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해서는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겠다. 교장 선생님께서 그 재난 대응 관련된 평소 마인드가 아주 철저하게 무장이 되신 분 같아요. 아주 든든합니다, 교장 선생님. 예, 앞으로 잘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해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교직원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교육부 관계자는 환경변화 적응에 힘든 장애 학생들을 위한 재난안전대응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지속적인 체험훈련으로 재난 대비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교육청 학부모기자 최신영입니다.